콜라겐이 충분하게 차 있으면 이 탄탄하게 생긴 젠가처럼 그러네요. 우리 몸이 아주 건강하게 유지가 네. 되는 건데 딴딴 빈틈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콜라겐이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콜라겐을 빼볼게요. 잇몸? 어? 콜라겐이 부족한데 잇몸까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콜라겐이 빠져나가면 치주염이 생겨요. 치주염. 네. 우리 치아는요, 그 상아질의 18%, 그리고 이 치아와 치조골 사이의 치근막을 구성하는 주성분 역시 콜라겐이거든요. 그래서 콜라겐이 감소하면 치주염, 치은염, 이런 걸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와. 사진 봐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네. 혈관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혈관에 문제가 있다고요? 벌써 몸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 막 다 무너지려고 그러는 것 같아. 자,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동맥경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무섭다는. 네. 이 혈관의 탄력성을 담당하는 게 또 콜라겐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콜라겐이 부족하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네. 단단해지게 되죠. 그게 이제 동맥경화. 그래서 동맥경화나 고혈압의 원인이 또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콜라겐을 고혈압 쥐에게 먹인 결과 네. 8시간 만에 혈압이 떨어지고요. 오. 그 효과가 4주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만큼 콜라겐이 혈압 강화 효과를 크게 발휘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와. 자, 그 다음에는 머리카락 콜라겐이 부족하면 뭘까? 탈모가 올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모발의 뿌리인 모낭은 또 이제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콜라겐이 부족하면 모낭이 손상되면서 모발 성장을 방해하니까 이제 탈모가 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발 뒤꿈치에 있는 콜라겐도 빼보도록 할게요. 이 발 뒤꿈치에 콜라겐이 부족하게 네. 되면요. 뭘까요? 각질이 쌓이게 됩니다. 네. 이거 부부지간에 칼로 비는 것 같을 때 있어. 맞아요. 그 40에서 55세 사이의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콜라겐을 12주 동안 섭취를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발 뒤꿈치의 갈라짐이 평균 91%나 좋아지는 결과를 보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 요실금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콜라겐이? 그리고 뇌혈관의 이상을 일으키면 심해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킹가 문어도 또.